네, 오늘 출애굽기 3강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서론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역자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쓰셨는가?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정말로 내가 제자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성경 구절은요. 신명기 34장 10절에 여기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랑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면한 자이 정도의 자존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시면은 1장에는 근본 문제 나오고 2장에서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레위인, 후대, 환경, 언약 준비하셨고 3장에는 이제 모세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4장에는 그래도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줄 어떻게 아냐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체험을 시키셨는데요. 그세 가지 체험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제 하죠. 그랬더니 이제 네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아론이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역자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내보내진 자다. 내보내진 굉장히 가치가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16절. 여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때 사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냐 그러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저기 빨리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앞장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면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 손을 내밀 때 이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그리고 또 26절에도요. 26절에도 홍해 건너고 있는데 홍해 건너고 났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손을 내미니까 이제 홍해가 다시 그 물이 합쳐졌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나의 발걸음, 또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에서 충분히 그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는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열 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다 역사해버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냐? 우리는 그 답을 출애굽기를 통해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일단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제 이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기 바로 전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났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노예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여호와라고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노예도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노예냐 했을 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은 언약을 잡을 수가 없죠.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대상이 그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지금 애굽의 상태가 사단의 노예, 사단의 그 종로를 타고 그 조상 죄로 인해서 그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죠. 고욕. 그리고 지금 어린 생명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이제 그 비참한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한 답을 주신 것처럼 출애굽 할 때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하냐? 바로 하나님의 답.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을 굳게 잡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굳게 잡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온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요게 이제 그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그 3장 15절을 구체적으로 희생제라고 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따로 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좀 보겠습니다. 삶의 방법.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신명기 6장 20절이요. 후일에, 그러죠?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가, 증거, 말씀과, 말씀, 또 규례와, 규례, 법도, 법도가 뭐냐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그, 21절, 25절에, 우리가 바로에게 종되었을 때, 바로에게 종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바로에게 종되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지금 여기서 지금 권능의 손은 뭐냐면요, 그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양 피. 그래서 그 양 피를 보셔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멸하는 자도 멸하지 못하게,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 권능의 손은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을 전달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삶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언약의 표징하고 모세의 믿음이요. 언약의 표준은 뭐고 또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언약의 표준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 너의 형 아론이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제 모세한테는 언약의 표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25절에 보시면은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다가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죠. 뿌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이다 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제 그러는데요. 자기 아들의 할례 그 양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세가 대신 할례 받은 걸로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냐 좀 봐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한 해 안 봤잖아요. 우리의 표징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이 확증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확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 언약의 이제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표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이란 표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란 표징. 이렇게.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이 희생제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즉 뭐냐? 무슨 표징이냐?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여기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죠? 이 성령 보내주신다는 표징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표징 그리고 이 사실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그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뭐냐? 이제 믿음 같은 경우는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 당했을 때 할 수 있죠. 문제. 그 어떠한 문제 당했을 때 그 믿음의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냐, 내 생각으로 보냐,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음의 깊이라든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그 문제를 만난 거죠. 홍해 앞에서 홍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지금 문제 앞에서의 그 모세의 고백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왜냐면은 이 답을 가졌으니까 답 가진 자는 또 가만히 있어도 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그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은 뭐냐면은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이 다섯 가지 표징 가지고 답이 있으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제 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믿음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많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보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낸 그 모세의 찬양. 이게 이제 긴데 두 번째는 그 모세 찬양. 그래서 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죠? 조상 때부터 계속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그 용사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종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려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네, 바로 이런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모세가 사역자 중에 그 잘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요. 바로 후대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 율법서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율법서. 지금 그 이 모세의 율법서 때문에 후대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 율법서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긴 거죠. 자의 발자취.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창세기에서의 초점은 뭐냐? 바로 이제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존재, 영적 존재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로 탄 그 고통과 구역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감사가 계속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모든 삶을 광야에서 뭘로 인도하셨냐면 예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숫자로 센 게 민수기. 그리고 그 신명기는 앞으로 주역이 될 그 현장에 주역이 될 말씀. 주역의 말씀. 세 가지 있죠. 과거를 돌아봐라. 그리고 위를 쳐다봐라. 미래를 봐라. 이 세 가지 그 말씀의 키가 세 가지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봐라는 이제 왜 애굽에 종살이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위를 쳐다봐라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앞을 내다봐라는 이제 미래를 봐라.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말씀으로 다시는 종로를 타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후대를 세웠어요. 후대를 이제 세웠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그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후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모세의 실수입니다. 모세의 실수. 모세가요, 실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속해서 응답을 못 받은 거. 지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지속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모세도 이제 그 처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가지고 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서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제 38년 되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래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이 휘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11절에 반석을 두 번 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감정 소비할 것 없이 다 내 거, 내 힘 다 빼고 기다리면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따라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내용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출애굽기 3강 메시지 마치겠습니다.